정몽희 씨? 네? 오랜만이에요, 정몽희 씨.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여긴 어쩐 일이에요? 특강. 강사와 수강생으로 만나다니 역시 우리가 인연이 있긴 있구나. 아직도 이런 학원에서 수강이나 받고 있어서야 언제 보석 디자이너가 되시려나. 우리 회사 같은 유수의 보석회사에선 입사 지원 자체 나이 제한도 있는데 말이야. 아, 취미로? 취미로 한다면야 환갑에 시작해도 늦지 않지. 아직도 길거리에서 노점상 하시나? 무슨 상관인데요? 아니 또 알아? 나한테 잘 보이면 우리 회사에 계약직 사원으로라도 뽑아가 줄지. 특강하러 오셨으면 특강 준비나 하시죠. 나한테 더 잘 보이면 정식 직원으로도 채용해 줄 수 있고. 당신 지금 누구 데리고 장난해? 어디 보자. 애들 장난감 액세서리 만드시나? 길거리 노점상에서 5,000원, 10,000원에 팔면 딱 맞겠다. 지금 말 다 했어요? 왜 이렇게 정몽희 씨는 뭘 해도 구질구질하실까? 이것 봐요. 결혼은 했나? 그쪽이 무슨 상관인데요? 아니, 난 걱정이 돼서. 예전처럼 구질구질하고 끈적끈적하게 매달리고 다니시나 해서. 그러는 그쪽은 지금 얼마나 행복하신데? 보시다시피